여러분 저기 이제 뭐였죠? 어쨌든 나방 번데기였는데 누에나방 종류의 번데기일 거예요.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. 한번 제가 하나 가져가서 우화를 시켜보겠습니다. 와, 자 여러분, 어이 괜찮은 나무들이 좀 있네요. 와 근데 얼었어요. 산이 얼어가지고 좀 나무들이 캐기 어려울 것 같네요. 자 보세요 여러분, 바로 이렇게 썩은 나무들이 홍나라에 좀 많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실패한 결과 이렇게 생긴 나무에 많아요. 자 한번 그럼 캐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이 나무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래쪽은 그냥 덜 얼었겠어요. 와 여러분 드디어 나무 하나 뽑았습니다. 와 계속 실패하다가 지금 괜찮은 나무 하나 발견해서 뽑았습니다. 그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. 와 여러분 드디어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. 성충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암컷 성충인데요, 이 붉은색 다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. 옆에 이제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죽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역시 죽었네요 이 친구는. 아쉽습니다. 그럼 계속 여기서 이 나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번에는 홍별의 사슴벌레 수컷이 나왔습니다. 와 지금 너무 감동적이에요. 와 진짜 자 수컷입니다. 수컷 지금 한 4마리 정도 나왔거든요. 지금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잡고 내려가서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빨리 잡는 거에 집중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유충들이 있습니다. 이건 100% 홍다리 유충이에요. 100% 홍다리. 그리고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또 있고 아까 제가 보기로는 여기도 박혔었어요. 여기다 여기에도 이렇게. 자 유충들을 이렇게 놔두고 빨리빨리 성충들을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성충이 한 마리 또 나왔네요. 이제 한번 뽑을게요. 과연 홍다리일지 예사일지. 홍다리 안 컷인가? 홍다리 안 컷. 이것도 수컷인가? 오 이것도 수컷이에요. 와 수컷 홍다리 한 마리 더 추가.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크게 번방을 잡은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입니다. 한번 꺼내볼게요. 와 암컷이네요 암컷. 어 뭐야 투사네? 여러분 홍다리가 그냥 투사왔습니다. 투사도 있네요. 와 여러분 지금 사병 쏘서 도끼로 지금 파고 있어요 이런데. 야 여러분 지렁이같이 생긴게 지금 동면을 하고 있었나봐요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어요. 여러 마리가 그냥 한 번에 나왔네요.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잡은 성충들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투사들도 있고 넙적도 있고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. 사실 상상했던 거보단 좀 적게 나왔지만 유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. 이렇게 유충이 진짜 많았고 이게 큼직한 이건 아마 톱사유충 같습니다. 제가 볼 땐 이건 뭐 이렇게 다양한 유충들이 나와주고 성충들도 나와줬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